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이원 최서웅 원장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정말 피로합니다. 입시 준비가 부모님 세대보다 복잡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수시 입시를 위한 내신 관리가 쉴 틈을 주지 않고 여기에 수능 준비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체력을 초과하는 생활을 수년간 지속하면 병이 안 생기기도 힘듭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월경 문제와 관련된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뇌와 자궁이 양두와 음두로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생기기 쉬운 문제 중 하나인 부정출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출혈은 자궁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일어나는 병증으로 자궁출혈의 빈도나 양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납니다. 월경의 빈도로 보면 월경 주기 사이에 출혈이 있거나 월경하는 기간이 7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경 주기가 21일보다 빨라지는 경우가 부정출혈에 속합니다. 또 월경량으로 보면 한 번의 월경량이 80ml 이상일 때에도 부정출혈에 속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정출혈이 계속되면 혈액의 손실이 생기면서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전근, 호흡곤란, 울렁거림 등 빈혈과 관련된 2차의 증상이 생깁니다. 즉 부정출혈로 인해 혈이 계속 새어나가면 건강 자체가 나빠지면서 효율적인 공부가 불가능해집니다. 임상에서 보니 여학생들에게 생기는 부정출혈은 대부분 두 가지 범주 안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경우로 비위가 허약해서 오는 부정출혈입니다. 비위는 우리 몸의 중간에 위치하여 위아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에 내려간 혈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비위의 기운인 중기인데 중기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궁에 모였던 혈이 다시 위로 잘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량 이상의 혈이 자궁에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생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혈이 조금씩 새거나 생리가 끝난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조금씩 계속되는 양상에 출혈이 나타납니다. 소량으로 조금씩 출혈하는 중에 생리가 지나가고 또 출혈이 계속됩니다. 조금씩 출혈이 되지만 출혈되는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비위 허약으로 중기가 부족한 체질은 평소에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함을 느낍니다. 몸의 중심에서 머리 팔 다리로 가는 기운이 약하므로 평소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거나 사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나 수족냉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비위 허약으로 인한 부정출혈에는 비위를 보하고 혈을 끌어올리는 이기승양탕, 보중익기탕 등의 처방을 사용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침치료를 병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혈과 체질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부정출혈입니다. 혈과는 혈에 관련된 문제가 잘 생기는데 체질적으로 혈이 새는 것이 병의 요인입니다. 즉 혈관이 약해서 쉽게 출혈이 일어나는데 체질적으로 자궁을 비롯한 생식기의 혈관도 약한 편입니다. 몹시 피로해지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팽창하여 출혈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생리 사이에 부정출혈도 문제지만 생리 시에 생리량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혈과의 부정출혈에는 사물탕 계통의 처방을 사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험생의 부정출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자궁 자체의 병증에 의한 출혈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몸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자궁의 기능적인 문제에 의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생기면 몸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학생들에게 부정출혈이 생긴다면 건강과 학습을 위해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